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학원 파워토익 권현미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10월 정기토익 예상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또 점수를 잘 낼 수 있도록 제가 알짜배기만 모아서 포인트, 필살기 이런 것들 전수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고요. 101번부터 집중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는 매달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들. 매달 그 문법 문제 중에서 뭐 문법이나 품사 문제 중에서 50% 정도 차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휘 문제가 그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매달 나오는 굉장히 쉬운 문제. 그게 바로 대명사 문제죠. 그죠? 근데 대명사가 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명사 파트 차근차근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지금 요거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 문제죠. 소유격 플러스 명사 문제. 명사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한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사. 관사는 어라든지 언이라든지 더라는 것이 있죠. 자, 요런 관사들. 그 다음에 지시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시사. 지시 형용사 중에서 디스나 댓. 요런 것들이 이제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대표적인 한정사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형용사 플러스 명사 요 앞에 이제 위치하는 것이다. 자, 대명사 굉장히 쉬웠죠? 자, A번이 답이었고요. 잘하셨겠죠? 자, 10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2번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치사 문제, 토익시험에 나온 전치사는 한 대개 34개 정도가 돼요. 전치사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치사들만의 기본적인 용법이나 의미를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게 혼동어휘가 묶여져 있을 때 혼동어휘에 대한 정확한 쓰임을 알아야지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혼동어휘를 묶어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수거.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게 어떤 문제들이냐면 명사 전치사, 형용사 전치사, 동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매달 출제가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요 세 가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차근차근 해나가시고요. 자, 답은 뭐 B번이었는데요. B번의 바이였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 바이하고 앳 같은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원래 이 2시 30분이라는 시간 앞에는 원래 앳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 앞에 앳을 쓰면 그 시간에 뭐가 발생이 된다. 그 시간에 어떤 동작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만 나타내 줄 뿐이고 이 바이라는 거는 이 뒤에 시점이 오는 경우에 이 시점 까지 일회성 동작이 뭘 나타내야 되냐면 완료를 나타내줘야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 뭐가 끝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다른 어떤 약속이나 의무 때문에 이 콜린즈라는 사람이 이 사무실을 2시까지는 꼭 떠나야 된다라는 완료나 마감을 나타내는 거였기 때문에 at이 나왔다 하더라도 by로 고르셔야 되겠고요. 자, at이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in이라는 건 긴 시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계절이나 달, 연도,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것들을 in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오는 특정한 시간들이 와요. 요일이나 날짜나 특정한 날 이런 것들은 오늘 씁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어느 날 밤 그랬을 때 Saturday night 앞에 오늘 쓰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기도 했었으니까 그 표현도 잡아놓으시고요. 자, to를 쓰려면은 to 다음에 시점이 오려면 이게 상관되는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from 보통 A to B, A에서 B까지 우리가 가게가 오픈하는데 9시에서 5시까지 이제 가게가 오픈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to를 쓰기도 하겠죠. 자, 10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정사에 대해서 명사 한정사를 말씀드렸는데요. 명사 한정사는 뭐가 있다? 소유격, 관사, 디스나 댓 이런 게 있다. 알려드렸죠. 그죠? 넘버 러브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표현이죠. 더 이상 뭐 만점 방정 문제는 아닌데요. 넘버 러브 다음에는 가산 복수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복수명사가 나왔을 때 얘를 꾸며주는 많은이란 뜻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복수명사들. 얘가 만약에 주어 자리라면 이 동사의 수일치는 어떻게 시켜라? 복수 동사를 써야 된다. 자, 추가 정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가 만약에 더가 된다면, 더 넘버 러브 복수명사가 된다면 이 복수명사의 수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단수 동사를 써야 된다. 요거 추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요거 굉장히 쉬웠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거는 막 안 틀리겠고요. 그 다음 104번이 명사 어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명사 어휘 문제. 자, 명사 어휘 문제였는데요. 명사의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오는 게 명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포지션에 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주어자리에 왔을 때 일단 명사 문제 풀 때는 일단 문제 푸는 순서, 생각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일단 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수일치를 먼저 하셔야 돼요. 무엇과 동사와의 수일치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일치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동사와의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만약에 수일치로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비동사가 왔다. 그러면 생각의 순서 비동사가 왔다면은 뒤에 SC 그러니까 보호가 왔다면 얘하고 관련된 주어를 고르셔야 되고요. 만약에 PP 수동태라는 형태가 왔다면 이 PP의 목적어가 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죠. 그죠? 자, 이 문제 풀 때 일단 이 중간 거는 나중에 보시고요. 이 동사 먼저 찾아서 이 동사와의 수일치를 먼저 하세요. 수일치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생각의 순서,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이 동사하고의 자, 해석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지금 PP라는 거는 이게 수동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동태의 PP의 목적어가 주어가 된 것이니까요. 이 프로이빗의 그 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자, 프로이빗이라는 거는 어떨 때 쓰는 거죠? 프로이빗이라는 건요. 자, 어떤 사람이 목적어가 나올 때는요. 사람이 from be 어떤 행위 같은 거 있죠? 행위. 보통 이제 ing가 잘 들어가는데요. 사람이 ing 하는 거, be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다. 어떤 권한이나 법이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금지시킨다. 그걸 못하게 한다.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기본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hibit, 뭐 smoking 이렇게 나오면 담배 피는 것을,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연방법에 의하면 주어가 금지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에? 어부 이하에. 자, 이 명사의 명사를 금지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이제 사적인 일이라든지 비밀을 얘기하는 거고요. 크로싱 교차. 요거는 subtraction이라는 건 공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리무벌이라는 거는 제거라는 뜻입니다. 제거. 제거. 제거나 이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명사 중에서 리무버라는 게 있죠. 리무버라는 거는 이제 제거하는 것, 제거하는 사람이라는 카운터블이라면 요건 제거라는 불가사 명사다. 요것도 이제 추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자, 이 제품에 들어가는 안전 정보에 대한 라벨을 제거하는 것, 이걸 제거하는 것을 연방법에 의해서 자, 이거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자, 금지되고 있다. 그 제거가 금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리무벌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어형의 문제. 말꼬리가 달라져 있으면 이거 품사 문제 또는 어형에 관한 문제라고 보통 하죠. 이거 틀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800점대 초반을 찍으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세 문제 이상 파트별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형에 관한 문제, 문법에 관한 문제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타동사 다음에 무슨 자리? 자,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온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감안한다면 답이 이제 요거다. 얘는 동사, 얘는 delivery, 명사죠. 배달이라고 할 때는요, 배달이나 배송이라고 할 때는 얘는 이제 불가사 명사가 되는 거고요. 배달해주는 배송품이나 배달품, 배송품이라고 할 때는 가사 명사가 된다라는 거. 자, 요거까지 건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6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서비스에 문제를 겪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 어디로 연락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동사 어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동사는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구별 문제가 매달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토익을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 자동사, 타동사 구별에 대한 문제를 계속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에 뭐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어떤 동사가 몇 형식에서 문장 어떤 식으로 전개를 시킨다. 사실 문장의 틀을 짜는 건 동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사의 패턴, 유형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동사는 사람을 목적으로 쓰는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요 네 가지를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카운터라는 거는 우연히 누구를 만나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죠? 자, 근데 얘가 뒤에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나오면 그 문제점,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가 될 수 있냐면요. face라는 거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됐었냐면요. face라는 게 어떤 위기를 직면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face 목적어 위기를 직면하다. 근데 이 face with를 쓰려면요. 반드시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be faced
with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만나다, 그 문제를 겪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추가 정리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떤 표현이 있을 수 있냐면요. mee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meet. 만나다라는 표현에 근데 얘는 with가 있어야 돼요. 얘야말로 meet, with가 있어야 목적어를 겪다, 경험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encounter,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여러분들. 자, 어려움, 문제를 만난다라는 표현으로 잘 외워두시고요. 추가 정리해드렸던 이런 것들도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notify라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notify라는 건 뒤에 뭐가 와요? 사람에게 어떤 통보 사실, 어떤 팩트죠. 그러니까 통보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다 그럴 때 보통 이제 사람, of, 또는 about, 명사 이렇게 오는 거고요. 뭐 뒤에는 절이 올 수도 있어요. 대절이나 명사절 올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라는 것도 올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이 목적어 와서 사람한테 이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다 그런 표현이고요. 리포트는 사람을 바로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to가 나와야지만 뒤에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리포트, 사람, 대절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요거는 바로 이제 리포트는 사람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to가 오면은 그 다음에 사람이 온다. 이렇게 얘는 바로 다음에 사람이 올 수 있다. 요거 두 개는 요 포인트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고득점자가 되시려면 결국은 어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세 개 이상 틀리지 않아야지만 800점 이상을 이제 진입할 수가 있고요. 사실 700점대 점수는 어디 내밀 수는 없는 점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조금 더 도약을 하시려면은 조금 더 어려운 방법으로 너무 쉬운 거에만 이렇게 좀 연연히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셔서 고득점으로 연결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7번으로 넘어가겠어요. 107번은 자, a variety of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미 벌써 다양한 뒤에 명사라는 뜻으로 writer라는 명사가 나왔죠. 그죠? 그 명사 앞에 블랭크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로 보셔야지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동사가 변해요. 뭐로 변하냐면 준동사라는 것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준동사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가 있어요? 동명사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동명사. 또 뭐가 있죠? 부정사, 분사. 이것은 이제 동사에서 나온 또 다른 이제 그런 동사로 만들어지는 그런 말의 품사들인데 동명사는 문장에서 명사죠. 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고 그죠?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부정사와 분사가 같은 이제 준동사이면서 형용사이지만 부정사는 형용사 기능을 할 때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것과 뒤에서 꾸미는 것을 조금만 더 정리해드리면요. 여기는 일반 형용사가 있어요. 일반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요. 일반 형용사가 꾸며줄 수 있어요. 일반 형용사는 앞에서만 꾸미는 건 아니죠. 분사 형용사라는 것도 있어요. 분사 형용사, INGPP의 분사 형용사가 뒤에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후치주의하는 거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거 더 정리해드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관계사절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그 수식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문장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문장은 사실은 5형식밖에 없잖아요. 그죠? 한 네 단어만 있으면 문장이라는 게 이제 5형식에 맞는 문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문장이 뭐 막 20개 단어, 30개 단어 막 이렇게 있는 거는 수식 구조가 막 이렇게 여러 개 붙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이 수식어에 대한 확인을 계속 하면서 필수 성분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고 그렇다라면 얘하고 얘인데요. 분사 형용사의 포인트는 능동이냐 아니면 수동이냐 그런 포인트로 가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accomplish라는 거는 동사에서 나왔다면 무슨 뜻이에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 그렇다라면 이게 성취된이라는 뜻이에요. 성취된이라는 완성된, 성취된 그런 뜻이라면 원래부터 이 accomplish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요. 원래부터 accomplish라는 형용사의 뜻은 뛰어난 어떤 분야의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뜻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skilled라는 분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숙련된 직원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술, 뭐 아티스트나 또는 작가라든지 뭐 학자 그런 거 앞에는 이 표현을 굉장히 잘 씁니다. 자, 그래서 뛰어난 작가들로 이제 그 컨퍼런스가 이제 특징이라는 얘기 그 뛰어난 작가들이 있을 거다로 하는 겁니다. 자, 108번으로 넘어가겠어요. 108번은 구조가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어휘 문제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지만 푸는 어휘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자, 지금 이 시 해석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얘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자, 지금 목적어자리라면은 감옥적어 구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감옥적어가 있다면 집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목적 보호자리거든요.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의 관계는 어떤 관계? 의미상 주어서 서로 관계가 되기도 하고 목적보호는 목적어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관계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가짜니까 얘를 보면 해석이 안 되니까 풀 수가 없죠. 그죠? 이건 목적어에 대한 정보인데 그래서 집목적어를 뒤에 나온 집목적어를 찾아야지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격관계가 이루어지면은 명사보호가 와야 되는 거고요. 동격관계가 아니라 상태설명이나 꾸며주는 관계가 되면 형용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 알맞은 적절한 페인트를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 가게에서는 무료 샘플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헤비어는 이제 무겁다 또는 양 같은 게 이제 대량이다 많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고요. 루즈라는 거에서 나온 게 루저죠. 이거는 느슨한 뭐 그런 뜻이고요. 둘에서 나온 게 둘러죠. 그죠? 비교급이죠. 둘은 뭐 무딘 그런 뜻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셀렉트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연결어가 가나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연결어에 관한 문제를 풀 때 문제 푸는 순서, 생각하는 순서는 일단은 동사의 그 수를요. 파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플러스 원, 기본적인 동사 이외에 하나가 더 나올 때 접속사라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요것을 플러스 원이 하나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에도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구조를 파악하시는 게 순서예요. 이게 명사자리인지 형용사자리인지 부사자리인지 요걸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장이 완전한 구조가 와야 되는지 불완전 구조가 와야 되는지 이런 걸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찾아서 쓰면은 해석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푸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푸는 방법. 이거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형용사절에 관한 얘기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예를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절이라는 건 관계사절이거든요. 관계사절 문제 풀 때는 이제 앞에 선행사를 보고 선행사의 종류가 맞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이면 후 아니면 뭐 위치나 대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가 격의 일치를 보시는 거예요. 자 만약 이게 목적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이건 주격이니까 주어가 없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의 명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는데 반드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고서 선행사의 명사로 수식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후보자들 인터뷰할 그 후보자들의 레주메 이력서 이력서가 잘 쓰여졌고 그다음 분명하게 이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력서를 제출하는 후보자들 인터뷰하는 걸 더 선호한다. 고용주들은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었어요. 그 답이 그래서 10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겠죠. 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1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0번도 이 더라는 한정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명사가 나왔고 여기 형용사 어휘 문제가 이제 된 건데요. 꾸며주는 인클루시브라는 거는 보통 포함하는 이라든지 보통은 이제 얘를 꾸민다기보다는 명사 수식보다는 이게 서술적인 표현으로 토익 시험에는 나왔어요. 자, 우리가 뭐뭐를 포함하다라고 할 때 우리 include라는 동사를 쓰죠. include 목적어를 포함하다. 목적어를 포함하다. 요거 대신에 요렇게 be inclusive of 명사가 나오면 이 명사 목적어를 포함하다.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용사는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서술어가 될 수 있고요. 자,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있으면은 목적어를 이렇게 동반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고요. intended라는 거는 의도됐다는 뜻이죠. 의도된 수령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해당 수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밀적인 성격이, 정보가 들어있는 그 문서들은 오픈되어야만 한다. 단지 누구에 의해서 자, 해당 수령인에 의해서만 오픈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괜찮았죠? 자, 그리고 B번하고 D번은 추가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 several과 numerous는 몇몇이 수많은 이라도록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가 따라 나와야 된다라는 거. 요거 다 아시는 거죠? 예, 네, 요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111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예요.
이걸 그냥 우리나라 말의 해석으로 푼다면은 안 되는 게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자주 나왔던 그런 형용사들은 이렇게 묶어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렇게 예문과 같이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단어를 공부할 때는 그 usage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언제 어떤 용도로 얘를 쓰느냐. 그래서 그 usage를 알려면 관련 예문이나 표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게 좋은데요. 자, 지금 보니까 5시 이후에 주문이 이루어졌대요. 5시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주문들은 이게 주어져. 처리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다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잘 나왔던 구문이죠. Not A until B라는 표현이 있어요. Not A until B. 자, 이걸 보통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자, 우리가 B에서야 비로소 A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until 다음에 나오는 시점은 until 다음에 시점을 포함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B에서야 비로소 A하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 표현을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날 까지는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다음 날이 돼서야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 할 때 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following이라는 거는 언급하는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을 뒤따른 그 다음 뒤따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update라는 거는 다시 새로워진 수정된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수정된 날이라는 거는 여기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날인지를 몰라요. 근데 following이라는 거는 앞에 언급이 된 그 기준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더 following이라는 거 이게 이제 답이 된 거고요. 그래요. 상식과 논리가 통하는 문제가 어휘 문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비즈니스 상황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following에서 나올 만한 거를 제가 오늘 한번 또 찍어드리겠습니다. following은요. 전치사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형용사로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명사로는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로는 여러분들 after의 뜻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즘에 ing 형태지만 형용사가 아니라 전치사, 접속사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요거 꼭 이번 달에 시험 보실 때 꼭 점검하시고요. 형용사일 때는 그 다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언급된 그 시점으로부터의 그 다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가 없으면 또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미래든 과거든 언급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뒤따르는 명사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명사로는 그 다음에 것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 그 다음에 것 이렇게 세 가지인데 명사는 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추가 정리 꼭 해놓으시고요. 자, 리메이닝은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얘도 형용사고요. 얘는 사람을 꾸며주는 거고요. 얘는 사람, 사물을 모두 잘 꾸며줄 수 있는 거다. 남아있는 이라는 뜻으로요. 얘는 사물을 못 꾸며준다라는 거 포인트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12번. 자, 오늘 푸는 문제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2012년도 전반기에 상반기에 보면은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되게 막 어렵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시험 볼 때 꼭 정리해 보세요. 일단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전치사 다음에는 보통 뭐가 나옵니까? 명사나 동명사가 나와요. 전사나 동명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ing가 됐다라고 해서 다 동명사는 아니에요. 동명사라는 게 뭐냐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게 동명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로세싱이라는 거는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세싱이라는 원래부터 제가 여기다 쓸게요. 원래부터 ing 그냥 형태를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명사예요.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몇 개만 한번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한번 몇 개 적어드릴게요. 자, beginning이라는 거는 begin에 ing를 붙였다기보다는 이 자체가 시작이나 초, 자 이달 말, 이달 말, 이달 초, 이달 처음이나 시작이라는 그런 명사입니다. 얘가 명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뭐가 있을까요? planning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012년도 기출됐는데요.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이게 동사에서 물론 나온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기획이라는 이 자체의 명사의 뜻이 있어요. ing 형태 명사. 사전을 보면은 planning 찾으면 기획이라는 명사 이렇게 품사가 정리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processing이라는 요거는 무엇이냐? processing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process에다가 ing를 붙인 뭐 형태도 있겠지만 processing이라는 처리라는 뜻의 명사예요. 우리가 보통 주문 처리, 데이터 처리, 가공 처리라고 할 때 쓰는 처리라는 표현의
쓰는 명사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 뭐 명사랑 ing가 있으면 뭐 명사가 우선이다, 뭐 그런 표현 있죠. 그런 포인트 있잖아요. 거기에 좀 해당이 안 돼요. 이건 순수하게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프로세스라는 거는 동사만 되는 게 아니라 명사로 무슨 뜻이 있어요? 진행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불가사 명사지만 얘가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조법이나 공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얘가 카운터블로 S를 써야 돼요. 앞에 어가 붙거나.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요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진행이라는 뜻으로. 요거는 과정이나 제조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카운터블에 S가 붙었으니까. 자, 근데 요거는 처리라는 뜻으로 여기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이 되는 형태가 세 가지나 돼요, 여러분들. 자, 전사답의 PP는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답이 아니야. 지우시고요. 자, 평상시에 주문 처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다라면, 이 문제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문제죠. 오더 프로세싱. 이걸 알았다라면, 자,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요, 보내주세요. 뭐를요? 작성된 주문서를요, 우리 사무실로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처리를 위해서는요. 그래서 A번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사실 2012년도에 상반기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ing 형태의 명사는 자 주의할 사항 하나만 더 찍어드릴게요. 부사가 수식해주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플래닝 앞에 어떤 게 붙을 수 있냐면 carefully라는 게 붙을 수 있어요. carefully가 아니라 자 그래서 신중한 주의 깊은 신중한 기획이다. 주의 깊은 신중한 기획이다. 이렇게 careful planning 이렇게 붙어준다라는 거 이게 이제 2012년도 상반기에 기출이 되었던 포인트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600점대나 700점대 학생들은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해부동사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PP라고 풀어요. 이렇게 풀면은 좀 그건 고득점 맞기는 힘든 방법입니다. 항상 고정된 답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해부동사 다음에 PP가 나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말이죠. 해부동사 다음에 블랭크가 나오고 명사가 나왔다. 명사가 지금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PP가 된다면 이건 하나의 동사의 형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명사가 뭐가 돼야 돼요? 타동사의 목적어나 자동사의 보호. 이 동사의 뭔가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됨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 고득점자, 저득점자의 차이점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자,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지 않다. 이게 동사의 관계가 되지 못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생각의 전환. 자 명사 앞에는 뭐가 올 수 있다? 형용사가 와서 얘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답이 된 형태는 이제 두 가지로 미리미리 이제 체크해놓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월이라는 거는 감정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A번이 답이라면 주어가 세계적인 경제 침체 같은 걸 리세션,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침체가 전자 분야에 결과를 걱정시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감정 동사는 뒤에 사람을 쓰는 거지 사물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물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잘못된 문장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형용사로 풀어야 된다. 걱정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겠습니다. 자, 추가 정리해보세요, 여러분들. 감정 동사가 나왔을 때 감정 동사에 이제 형용사가 될 때 말하는 겁니다. 감정의 형용사들이죠. 감정 형용사가 나왔을 때 자, 사람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PP로 보통은 토익시험에는 PP로 주로 이제 수식을 해주고요. 자, 사물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거나 사물을 꾸며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감정은 ing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능동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감정이 없으니까 사물은. 그래서 걱정스러운 결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도 추가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은 쉬웠지만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경으로 여러분 풀으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동사죠. 동사 앞에 부사 자리인데요. 자, 이 부사 중에서 동사를 꾸미지 못하는 부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베리하고 이수림리 같은 거고요. 또 몇 개 추가해 드린다면은 quite라는 꽤 매우라는 표현하고요. relatively 있죠. relatively.
이게 이제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동사 수식을 못하는 동사를 꾸며주지 못하는 그런 부사로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는 이렇게 제거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라이블리, 라이클리, 러블리, 그 다음에 코스틀리. 자,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애들 몇 개 적어둘게요. 코스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라이클리. 있음직한 어떤 사건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일 때 쓰는 거고요. 시기적절하다 그럴 때 우리가 타임리라고 하죠. 자, 오덜리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질서정연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네 가지는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요 네 가지는 ly 형태의 무슨 뭐예요? 형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사자리니까 이건 올 수 없겠죠. 얘도 제끼세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현재 동사랑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 있죠. 그죠? 보통은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할 때 이제 normally라든지 여기에 이제 usually 같은 거 있죠? 보통 대개는 그렇게 이루어진다. mostly. 대개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을 때 일주일 만에 지금 sell out. 마감이 된다는 얘기죠. 매진이 된다는 얘기죠. 티켓이 다 팔린다는 얘기죠. 그죠? 인기가 있어서, 인기가 있고 성공했기 때문에 쇼가요. 좋습니다. 1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좀, 이것도 조금 어려웠는데요. 자, keep이라는 거는 이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두다라고 할 때 여기 전사 플러스 명사를 잘 써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는데 limit라는 이 표현이 뭐죠?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한계, 예산의 범위를 정해줬어요. 예산의 그 범위 한계 내에서 그 운영이나 사업에 쓰일 그 지출 있죠. 지출 금액을 남겨놓아야 된다. 요 범위 내에다가 남겨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영수증 같은 거를 네가 5년 동안 꼭 보관해놔야 된다. 그럴 때는 for 다음에 기간이 나온다면 keep the receipt for 5 year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죠? 어디 근처에다 놔야 된다. 그러면 near도 쓸 수 있어요. 언제까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until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고득점자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within이라는 거는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니까 두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기간이 오면은 마감 기한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뭐 이내 뭘 끝내야 된다. 자, 기간이 온다. 시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리의 범위. 거리의 범위가 오면은 거리의 개념. 거리의 개념이 거리 개념이 오면은 그 거리 내에 뭐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일반 명사 있죠? 일반 명사가 와요. 그럼 이 자체가 이 명사. 예를 들어서 within the company라고 왔다. 그럼 회사 내에서 채용이 이루어질 거다. 회사 밖에서가 아니라 회사 내에서 채용이 이루어질 거라는 한계나 범위를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나 범위 밖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beyond를 쓴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beyond. 그래서 뭐 그 한계를 벗어난 상태로 뭔가 유지시키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그때는 beyond를 쓸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은 그나마 조금 쉬웠던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효용사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렇다라면 예하고 예 중에 답이 있고요. 동봉된 브로셔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설명해 줄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수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야지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수거 문제가 매달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폰을 꺼주세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좋습니다. 118번은요. 일단 여기 효용사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라면 이해하고 얘가 답이다. 얘는 접속사니까 이제 완벽한 그 문장이 와야 되는 것이고. 자, whether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또는 or나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죠? or나 또는 or not 이런 게 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올 수 있죠? 투부정사 축약도에 되어서 whether 투부정사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정리해드린다면 or나 or not 같은 게 왔을 때 이게 왔을 때 자, 명사절에만 오는 게 아니라 부사자리에도 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추가 정리해두세요. 최근에 이게 또 시험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whether는 대표적인 명사자리에 오는 명사절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명사적인 용법 말고 or가 붙으면 부사자리에도 올 수 있다. 이거 정리해놓으시고요. 자, 수루 다음에는 뭐가 와요? 전치사죠. 그래서 명사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every 다음에는 가산명사가 나왔을 때 단수명사가 나오고요. 올이라는 거는 가산 복수가 나오고 불가산명사가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순서가 일단 여기가 효용사 자리다. 포지션을 먼저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브리하고 올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게 가산 명사인지 아니면은 불가산 명사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S가 무조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냐 이걸 먼저 따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복수니까 이제 10원이 되는 건 뭐 쉬웠지만 이제 단수인 경우에는 좀 더 어렵겠죠. 그죠? 가산 불가산을 따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9번은 자, do not 다음에 동사 형태가 나는데 동사 형태가 나는 문제도 한 문제 이상 계속 나와요. 그래서 동사 형태 조동사 다음에 무슨 원형?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웠죠? 자, 120번은 동사 어휘에 관한 문제였는데 자, 요거 틀리신 분 되게 많아요. 예, 틀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obtain하고 achieve 라는 건요. 유사 표현이에요. 둘 다 뭘 얻다란 표현이에요. 근데 obtain은 보통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얻는 거 있잖아요. 보통 뭐 획득하다, 취득하다라고 보통 해석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사물이 잘 나와요. 뭐 허가증이라든지 뭐 면허증이라든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뭐가 획득했다, 취득했다 그렇게 할 때 obtain을 쓰는 거고 이거는 매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뭔가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보통 achieve 라는 거는 목표라든지 목표라든지 어떤 결과나 명예 같은 게 이제 보통 추상적인 명사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다, 이거를 이루어내었다, 이루다 이런 뜻일 때 어치브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메일 계정이라는 거는 그냥 뭐 얻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달성하거나 엄청 노력을 해서 뭐 이거를 뭐 이룬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럼 어치브는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표현이죠. obtain이라는 표현은요. 그래서 obtain, 자, account.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이 됐던 건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121번으로 넘어가서요. 이것도 굉장히 뭐 아주 쉽진 않았지만 자, 고정적인 답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 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사실 한 문제당 20초 정도 내에 풀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무난하게 이제 시간 한 배를 잘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뭐 시간을 줄인다면 독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해석을 안 해야 되는 문제 둘 중에 하나로 이걸 만들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은 grow라는 거는 자동사죠. 네, grow가 자동사로 보통 이제 뭐가 경제가 성장하다, 발전하다, 그 다음에 수와 양이 늘어나다, 증가하다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자동사가 분사, 형용사가 될 때는 초인 시험에는 ing만 나왔어요. ing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자동사는 pp가 되면 완료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ing만. 왜 ing만 되냐면은 자동사는 무순태가 없어요. 수동태가 없다라는 그 포인트를 내려고 ing만 잘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폰의 사용이다. 이렇게 자동사는 명사 앞에 형용사로 ing 뒤에 나와도 ing 이렇게 막 요거는 찍으셔도 될 것 같은 문제였어요. 자, 자동사 오늘 가서 여러분들 꼭 정리하시고 이번 달 시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22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자, 122번. 자, 요거 제가 동사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audience라는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를 고르는 거고요. 여기 앞에 구조를 분석하면은 이 사람이 주어고요. 수식 구조는 이렇게 묶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동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to 부정사 끊어졌고요. to 부정사 이하의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나온 순서고요. 이게 이제 원형 부정사 자리인데 이걸 이제 동사 어휘 문제로 이제 낸 거죠. 구조 파악 되시는 거죠. 그죠? 자, 지금 Pat Giant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베이커라는 사람은 스페셜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투부정사를 도와주는 목적어를 도와주는 클라이언트리 어디언스한테 어떻게 하려는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죠. 자, 근데 어글이라는 거는 왜 안 돼요? 어글이라는 거는 자타가 다 되지만 단독 명사를 뒤에 쓰지 못합니다. 얘는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나 대절은 쓸 수가 있어요. 자, 투부정사에 동의하다, 대 이하에 동의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명사에 동의하다라고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이나 온 대신에 upon 쓸 수 있어요. 자, to나 with를 써서 명사에 동의하다라고 해야지만 이 만든 표현이고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arrive는 자동사랑 목적을 쓸 수 없고요. 기분은 A, B 또는 뭐 B to A 이런 식으로 사형식이나 삼형식의 패턴으로 쓰셔야 되는 거니까요. reach라는 거는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편지나 전화 같은 것으로 이게 연락이 닿았다라는 표현도 이 출제가 파트 6에서 한번 출제가 비즈 문서죠. 파트 6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람 같은 게 만약에 목적으로 왔다면 사람의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마음을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결과라든지 상태 같은 거 있죠? 상태에 이르다라고 할 때 요것도 4번도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 1번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그 2번, 3번, 4번 이 중에서는 요 4번이 많이 나와요. 토시험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reach on agreement. 자, 이게 뭐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agreement 하면은 합의에 이르다. reach your conclusion. 요 표현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자, 결론에 이르다, 합의에 이르다. 자, 요거가 시험에 많이 나왔지만 요거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나왔다는 얘기는 만점 방정 문제를 사실 낸 거죠. 그죠? 그래서 청중의 마음을 얻도록 하는 거, 그런 걸 도와주려는 그런 기술을,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128번은 굉장히 쉬웠어요. 이거는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지금 이 동사 수익하는 부사 자리였어요. 부사는 이제 요거밖에 없었는데요. 요 구조를 조금만 더 파악을 해볼까요? when부터 a까지는 뭐뭐 할 때라는 부사절이고요. 요게 price가 주어고, 요기 관계사절이 이렇게 얘를 꾸며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at이 붙은 이유는 선행사 앞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격으로. 그 제품이 팔렸던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 제품이 팔렸던 가격도 또한 역시 as well, 또한 역시 불가피하게 증가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품사 문제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요거는 line of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line이라는 게 우리가 줄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지만 얘가 이제 제품의 한 종류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유니크한 제품이다. 이게 맞겠죠, 그죠? 유니크한 어떤 새로운 그런 제품,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맞고요. 형용사 어휘 문제였고요. 요거는 열의가 넘치는 이라는 그 형용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꾸며준다라는 거.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전에, 뭐 지금의 이전에 뭐 상대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쓰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독창적인 독특한 종류의 그런 자연 미용 제품, 천연 미용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였어요. 자, 솔브드는 해결된 뭐 제품의 종류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유니크한 제품의 종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고요. 자, 125번은 동사 형태에 관한 문제인데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맞아요. 동사 원형은 맞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동사는 생각의 순서, 문제 푸는 순서. 자, 정리해드리겠어요. 수일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를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제를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동사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일치는 조동사니까 뭐 상관없겠죠. 그죠? 태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목적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랜딩이 착륙이 어떻게 되었다? 딜레이 되었다. 이렇게 요 헤비 스노우 많은 다량의 그런 눈 때문에 착륙이 딜레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A번으로 끌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잘 되시고 있죠, 여러분들? 자, 126번도 괜찮았죠?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할 때 쓰는 거죠. locate라는 거는 우리가 상태, 어디에든 위치되어 있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겠죠. 지속적으로 위치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자, very하고도 맞지 않죠, 그죠? 매우 지속적으로 위치되어 있다도 아니고요. briefly는 우리가 간략하게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라는 뭔가 간략하게 뭐 살펴봐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만 있는 게 아니라 브리플리가 시간적으로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 딜레이가 됐다, 일시적으로. 이것도 이제 요 상태랑은 로케이트랑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컨비니얼틀리는 굉장히 로케이트랑 많이 나왔었죠, 그죠?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다. 자, 추가 정리해 보세요. 센트럴리. 자, 이것도 중심에 위치되어 있으면 되게 편리하죠. 이것도 편리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centrally. 편리하게 위치되어 있다. 그 다음에 agreeably. agreeably라는 거는 이제 쾌적한 곳에, 환영할 만한 곳에 위치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locate하고 시험에 나왔던 기출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thoroughly라는 거는 조사를 한다, 뭔가 확인을 한다, 철저하게
또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뭔가 확인한다 조사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부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이제 부사 어휘 문제가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이게 나왔던 거 위주로 잘 수식하는 말과 받는 말을 잘 정리해 놓는다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27번으로 넘어가서요. 네, 명사 어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이 명사가 요 표현이 나왔네요. 요 표현이요. 자, 여러분들 온 다음에 명사가 오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온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무엇을 하자마자라는 표현이에요. 하자마자. 그래서 자, 어떤 일이 발생이 되자마자. 그래서 이거를 접속사로 표현한다면 as soon as라는 표현이 있어요. as soon as가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라는 그런 접속사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표현이 upon 명사, on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온 다음에 completion이 오고요. of 명사가 나오면 명사가 완성되자마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어드미션이라는 거는 허락함이나 입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입장. 입장료를 그래서 어드미션 피라고 하죠. 허락함이나 입장이라는 뜻이고요. 프로포지션은 주장, 제안 주장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증명하려고 주장하는 거는 프로포지션이고 뭔가 고려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는 제안하는 거는 프로포잘이거든요. 프로포잘이라는 게 이제 제안이라는 뜻으로 이제 구별해서 이거 훨씬 더 잘 나오죠. 제안. 자, 어떤 의견이나 그런 것들 제안하는 거죠. 자, completion은 어떤 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은 수료증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는 거겠죠.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요. 자, 128번은요. 이것도 부사 문제였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 특별히 매우 잘 작동이 되는 그런 고객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 뭘 함으로써? 이 ing 함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경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을 채용함으로써 이 회사는요. 자, 이런 고객 맞춤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매우 잘 작동을 하는 그 고객들에게 작동을 하는 운영이 되는 뭐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배러라는 거는 뒤에 비교급 된이나 뭐 어떤 상대적인 비교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더 잘 작동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고요. 해용사니까 안 되고요. 최상급도 어울리지 않았겠죠. 여기서는요. 좋습니다. 잘 일하다. 잘 작동하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129번은 자, 지금 접속사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사실은 대시 없으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이게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동사의 수를 따지는 게 이제 순서라고 그랬죠. 그죠? 주어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왔죠? 동사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접속사 자리다. 그래서 접속사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 물론 얘네는 접속사예요. 근데 until은 접속사지만 up until이라는 거는 뒤에 이제 전치사로 뒤에 어떤 시점이 보통 나와서 그 시점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rather than이나 not only는 상관 접속사예요. 그래서 rather than은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 이렇게 연결 지어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동사를 뭐 연결 지어주면서 나온 뭐 그런 구조는 아니죠. not only but also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자, 그래서 요거가 제가 이번 달에 꼭 찍어드리는 겁니다. assuming 대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provided 대절이라는 게 있고요. 네. providing 대절도 있어요. providing 대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분 대시라는 것도 있어요. 자, 기분 대시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considering 대시라는 것도 있고요. 네. 얘네들은요. 자, 뭐뭐라면이라는 분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접속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시 뜨면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이게 생략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생략이 되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생략을 잘 안 시켜요. 왜냐하면 기분이라는 뭐가 있어요? 기분. 미안해요. 기분이라는 뭐가 있어요? 기분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considering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뭐뭐를 고려하면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이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기분이나 컨서링으로 나오면 전치사.
기분 대신한 컨시더링 대수로 나오면 접속사 이렇게 얘는 풀면 되는데 다른 애들은 뭐뭐를 가정해야 한다면 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렇게 생략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랐다면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팅 데이트가 리스케줄 될 것이다. 어떤 가정하에서 게스트 스피커가 그의 스케줄을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거를 제 일정을 다시 이제 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130번은요. 간단했는데 이것도 이제 요즘에 좋아하는 문제, 토익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 앞에가 each of 복수명사, 복수명사 중에서 하나 각각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one of, each of 이런 거는 무조건 단수동사 써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 하나 추가 정리해드리면 either나 neither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either나 neither는 둘 중에 하나, 둘 다 아닌 것을 나타내는 요게 이제 상관접속사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단수동사에 써야 된다. 이렇게 수일치. 자, 동사를 고를 때는 대절은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여긴 동사 자리고 동사에 생각하는 그 문제 푸는 순서는 먼저 수일치, 그 다음에 태, 시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자, 요게 보이면은 10중 8구 수일치예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31번은 조금 어려웠네요. 요거는 AND를 보여줬어요. AND나 BUT이나 그 O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렬 구조를 만드는 병렬 구조를 만드는 그런 상관 그 저기 뭐야 그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구조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반복되는 구조를 생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문장과 완전한 문장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앞에 부사를 묻는 시사 문제, 그런 문제를 또 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잘 앞에 구조를 잘 보시고요. 이 블랭크, end 다음에 지금처럼 블랭크에 대한 문제는 앞문장 전체를 반드시 해석해서 무엇과 무엇이 병치구조, 병렬구조를 이루고 무엇과 무엇이 반복이 되고 이런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ppreciate, 우리 주어가 고마워하고 환영한다, 너의 관심을,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으면 좋겠다. 그 real estate, 부동산 투자에 관련이 되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합류를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죠. 그죠?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권유하다. 이렇게 할 때 invite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수동사로 가셔야 돼요. 병렬구조를 이해하지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건 복합명사 문제였어요. 직원 효율성, 직원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33번은요. 이 이분이라는 게 우리가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이분 다음에 이제 여기 형용사처럼 보이고 여기 명사가 와야 되는데 자 어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최상급이냐 비교급이냐 아니면 일반 형용사냐 이건데요. 이분이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분이라는 거는 이게 뭐뭐조차도라는 그 부사의 용법 있죠. 부사의 용법이 있고요. 얘가 그 비교급 강조부사의 용법이 있어요. 비교급 강조부사로 훨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비교급 강조부사 한번 이렇게 한번 외워보실래요? 메스파러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뭔가 팔 때 훨씬 잘 많이 팔려요.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뭐 좋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를 연상하면서 M은 뭐죠? M은 머치, E는 이분, S still far. A lot, by far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급 강조부사의 종류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하나만 더 정리해드리면은 자 요런 애들도 한번 정리해보실까요? Consider lovely라는 표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비교급 앞에 올 수 있어요. 비교급에서 상당히 더 어떻더라 라고 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부사적인 부사의 이분의 용법이고요. 자 이분이 우리가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는데요. 이분이 형용사로 균등한 공평한이란 뜻이 있거든요. 균등한 공평한이라는 형용사의 뜻이 있어서요. 이분이라는 거 고르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도 추가 정리해 주세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객에 대한 그런 헌신에 도달하려고 한다. 도달하려고 이제 노력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하이어가 답이었고요. 자, 134번은요. 제 온니 다음에 자, 블랭크가 보이고요. 그다음 서셀프리에 해용사가 나왔어요. 해용사 앞에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그죠? 부사. 그래서 부사가 해용사를 꾸며 줘야 되는 부사 어휘 문제였는데 자, 이분이라는 거는 공평하게 성공적이다. 안 되죠? 영구적으로 성공적이다라는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멋지라든지 웰이라든지
further 같은 표현 있죠? 얘네들은 뒤에 형용사를 꾸며줄 수 없는 부사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moderately는 약간 다소, somewhat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약간 다소 성공적이었다. moderately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moderate라는 형용사도 조금만 더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moderate는 수가 양, 뭐, 수와 양이나 규모가 많지도 하고 적지도 않고 적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싸다, 값이 싸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추가 정리, 형용사 꼭 해주시고 시험 보세요. 135번은, 자, 요거는 예세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have yet to 부정사라는 건 몰랐으면 이걸 틀리는 거죠. 자, 아직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직까지 뭐뭐 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뭐뭐 하지 못해서 얼른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e yet to 부정사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요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already는 이런 관용적인 표현이 없죠. 네. 자, already는 보통 이제 긍정문에 나오는 거고요. yet은 긍정문에 원래는 못 나와요. 근데 이제 요런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예외적인 그 수거예요. 관용적인 표현. yet은 보통 이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오는 게 이제 yet의 용법입니다. 네. 자, 136번은요. 지금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자, 20억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거래나 계약으로 KS라는 회사죠. KS 텔레콤이라는 회사를 살 것이다 라고 어제 발표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D번 답이었는데 퍼폼이라는 거 보통 업무 같은 거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거는 어떤 원인이나 어떤 유래라든지 이런 거를 추적하고 밝혀내다 이런 뜻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인폼이라는 건 사람에게 어부 또는 어바웃 자, 어떤 팩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cquire는 비슷한 표현이 이제 take over, 인수하다. 인수하다라는 건 이제 사들인다는 얘기죠. 땅이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작품 있죠. 작품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을 매입하거나 사들였다. 어떤 기술 같은 거 학습을 통해서 이제 배웠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acquire를 쓰신다라는 거. 자, 타동사 목적어에 관한 동사 어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137번은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명사전사 문제에 대한 훈련을 잘했다라면 인솔레이션은 소프트웨어를 쓴다라면은 소프트웨어에 설치라는 의미로 들어가야 돼요. 자, 지금 앞에 보니까 데드라인이 어떻게 되었대요? 좀 연장이 되었다. 미뤄졌다는 얘기죠. 데드라인이 몇월 며칠로 연장이 되었다. 연기가 되었는데 그 뭐 때문이냐? 그러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설치 때문이냐라고 할 거면 어부라고 하셔야 돼요. 그것과의 관련된 problem, 문제점, 문제들 때문이다. 그러면 그 위에는 with를 쓰셔야 되고요. 뭐뭐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때는 with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performance는 우리가 업무 수행이나 그 실적이나 그 공연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그 소프트웨어의 성능, 어떤 기계 같은 거의 성능, 뭐 그런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도 뒤에 어부를 쓰셔야 돼요. 이 경영이나 관리, 이 매니지먼트도 어부를 쓰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경영이나 관리란 뜻도 있고 경영진, 그 다음에 조작이나 제어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매니지먼트가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도 어부를 쓰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맞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새로운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데드라인이 그 좀 늦어졌다, 미루어졌다, 그 연기가 되었다라는 게 맞겠죠. 그죠? 자,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동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긴 접속사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접속사는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before, after, until, since 이런 것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그리고 prior to는 전치사니까 여기 올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 before hand는 보통 before와 before hand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이제 부사적인 역할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얘네가 부사일 때는 어디에 와요, 보통요? 문 위에 보통 와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뭘 해라. 그렇게 할 때 이제 쓰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긴 접속사. 전후 관계상으로 이제 10원이 맞죠. 여기가 지금 과거고, 이 동사 과거 완료라면 이게 먼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을 위한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기획위원회는 몇 가지 제안들을 확인해 보아야 된다. 확인해 보았다.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후관계상 before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139번은요.
여기서는 리즈가 동사가 아니다라는 거 요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난달에 발표가 되었던 발표가 되었던 그런 결과, 서베이의 결과들. 그래서 이건 명사 앞에 전치사 문제다. 요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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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사 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10번으로 according to는 어떤 출처 있죠? 출처에 따라서 사람이 되든 사물이 되든 어떤 출처에 따라서 이렇다라고 출처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하더라. 그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기준이죠. 객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규칙 규정 같은 거 있죠.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지만 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이렇다고 합니다. 아, 라고 할 때 제 예를 쓰시는 게 맞고요. 요거는 접속사의 어떤 경우에라는 자 요거 이게 답은 아니었지만 A, B, D 모두 중요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꼭 추가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40번은요. 언론원들 할당이나 배당, 매니지먼트는 경영진이나 관리, 인트로덕션은 소개나 도입이라는 뜻이고요. 이니셔티브 조금 어려운 단어죠. 만점 방지형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보여지는데 요거는 솔선수범이라는 뜻이 있어요. 솔선수범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도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솔선수범 주도권.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업이나 정부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나 계획이라는 뜻으로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생산성에 대한 일을 수행하는 일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show 다음에 목적어 자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솔선수범을 보여주었어요. 많은 솔선수범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진취적인 행동이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을 D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 140번 문제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자, 이번 달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를 제가 대비해서 조금 제가 추가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어려운 포인트들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더 디테일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원하신다면 저희 파워토익반 실전반 850 이상, 뭐 900점 이상, 만점 이상 잘 나오고 있는 그 저희 파워토익반 실전반에 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시험 정말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